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데이메이 황후사다코는 후지와라의 다섯 명분가 중 하나인 쿠조 가문의 미치타카의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메이지 덴노의 선친인 고메이 덴노의 에이쇼 황후가 사다코의 고모였기에 메이지 덴노와는 사촌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다코는 태어난 후 화족 가문의 양육 방식에 따라 학교에 갈 때까지 위탁되어 길러졌습니다. 그녀는 도쿄 근교의 농가에서 성장했는데 쿠조 가문의 쿠로히메, 즉 검은 공주라는 별명처럼 짧은 머리로 온종일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릴 때까지 뛰놀던 말괄량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 아사히 신문에 실린 이 사진이 그녀의 그런 면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런 기질은 일본 전통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조신하고 참한 스타일과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메이지 덴노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녀를 황태자비로 선택했습니다. 요시히토 황태자가 어릴 때 뇌수막염을 앓아 언어와 보행장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이 다소 떨어져 배우자가 모든 것을 리드할 수 있는 건강하고 활달한 여성이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메이지 덴노는 사다코의 영특함과 말솜씨 그리고 싹싹하면서도 다부진 성격에 주목했고 그것이 요시히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메이지 덴노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1900년 사다코는 2년간 힘겨운 궁중예법을 배우고 15세에 5년 연상인 요시히토 황태자와 약혼했고 같은 해 5월에 전통적인 신도의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결혼생활은 특별히 지어진 도쿄의 아카사카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다코는 요시히토의 병수발을 직접 들며 그의 병세를 호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잘 이끌었습니다. 이듬해 사다코는 히로히토 황태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아들 셋을 더 낳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싶겠지만 황태자가 후궁 소생이 아니라 황후 소생이 된 것은 116대 모모조노 천황 치세인 1750년 이후 1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황실도 황후들이 황제가 매력을 느껴 선택한 여성이 아니다 보니 황제로부터 존중은 받았어도 크게 사랑받지 못해 적통 후계자를 잇는 일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다코의 활달함과 시원시원한 성격은 유약하고 담백한 요시히토와 잘 맞았고 내 아들의 탄생은 후궁을 둘 필요를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황실에서 사다코의 입지를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황실의 일부일처제의 자연스러운 정착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1912년 메이지 덴노가 사망하자 요시히토 황태자는 123대 다이쇼 덴노로 즉위했고 사다코는 황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쇼 덴노는 즉위한 지 5-6년 만에 다발성 뇌졸중으로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수 없었습니다. 다이쇼 덴노가 의회에 참석해 모자란 사람처럼 들고 있던 문서를 돌돌 말아 망원경처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돌았습니다. 20살의 히로히토 황태자가 통치권을 이어받아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사다코 황후는 아픈 남편을 돌보며 아들 옆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 총리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과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20세기 초는 유럽의 혁명으로 많은 왕조가 쇠락이나 몰락의 길을 걸었고 중국에도 왕조가 종식되는 등 세계적으로 왕조의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일본 또한 가장 병약한 천황이 재위해 황실이 흔들릴 위험이 적지 않았지만 굳건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다코 황후의 친숙한 대중적 이미지와 역할이 컸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1918년에는 히로히토의 황태자비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던 야마가타 아리토모 총리 세력은 히로히토의 황태자비로 화족 출신의 이치조 가문의 여자를 밀었지만 사다코는 자신의 남편을 무시하는 일파가 미는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다코는 히로히토에게 많은 여성을 만나보게 했는데 그녀의 뜻을 간파한 다른 쪽에서 황족인 구니노미야 나가코를 밀었고 치열한 물밑 싸움 끝에 히로히토는 이치조 도키코가 아닌 나가코를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이 일은 나가코가 황태자비로 내정되었다는 국내청의 공식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야마가타는 포기하지 않았고 나가코 집안에 외가의 생명이 있다는 의학기사를 근거로 나가코의 아버지에게 황실을 위해 약혼을 취소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대중의 지탄을 받아 공직에서 영원히 물러나야 했습니다.
히로히토의 결혼 2년 후인 1926년 다이쇼 덴노는 사다코의 배려로 요양 중이던 별장에서 생모인 레이지 덴노의 측실 야나기하라 나루코와 상봉하고 생모의 손을 잡은 채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히로히토 황태자가 쇼와 덴노로 즉위하면서 사다코는 태후가 되었습니다. 사다코 태후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반대했는데 이것이 아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사다코는 맏며느리인 나가코에게 어려운 시어머니였습니다. 사다코가 화족의 처녀 출신인데 나가코는 황족의 정녀였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가코가 자신의 든든한 배경을 믿고 방자하게 굴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 며느리들과는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일 정략 결혼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다코는 20세기 이후 일본의 다섯 황후 중에서 가장 부족한 남편과 결혼했지만 그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게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독립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쇼켄 황후의 뜻을 이어받아 자선 활동과 여성 교육, 나병 구제 사업, 그리고 적십자 후원 등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많은 이들을 방문했습니다.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쇼켄 황후 때와 달리 그녀의 이런 활동은 신문 지면의 사진으로 오르내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1920년대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제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51년 66세가 되던 해 그녀는 평생 잔병 치레를 하지 않는 건강한 체질이었지만 협심증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시호는 데이메이 황후입니다. 감사합니다.